안녕하세요.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18번부터 이제 끝에까지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8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는 이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스틴 화이트 씨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It was with great pleasure that I attended your lecture at the National Museum about the ancient remains that you discovered during your trip to Southeast Asia.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이제 It is that 강조용법이라는 문장이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It is, it was, that. 이 강조된 말이 with great pleasure. 이게 이제 강조가 된 거고요. that 이하 했던 건 여기 사이에 있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말이 with great pleasure니까 굉장히 기쁘게 였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쁘게 였다. 뭐가요? I attended your lecture. attend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올 때는 참석하다죠. 제가 당신 강의를 참석했던 건 정말 기쁘게 였다. 굉장히 기쁘게 당신의 강의를 참여했습니다. 자, at the National Museum, 이제 국립박물관에서요. 어떤 강연이야? About the ancient remains, 고대 유물에 대한 강의였던 거죠. 네, 근데 어떤 유물이냐? You discovered during your trip to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로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당신이 발견했던 고대 유물에 대한 당신의 강의에 참석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생략도 가능하겠죠? 여기 이제 during인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hile이 아니죠? I'm currently teaching. 저는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World history. 세계 역사를요.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서요? At Dreamers Academy. 여기서 제가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인 것 같은데요. Feel that. 그리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My class. 우리 학급이 would greatly appreciate a visit from someone like you who has had experience of visiting such a historical site. 우리 학급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감사해 할 겁니다. 감사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방문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느꼈다 이거죠. 그럼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has had 가진 사람이죠. experience of visiting such historical site.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 경험을 가진 그런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방문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할 거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방문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It is my hope that. 자, 데디아가 제 희망입니다. 이때 이 that은 이제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오죠. So, you would be willing to give a special lecture to my class and share stories about your travels. Be willing to 그러면 기꺼이 뭐뭐하다죠. 당신이 기꺼이 우리 학급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여행의 이야기를 공유해 줄 거라는 게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목적이 나와 있네요. 특별 강연을 부탁하는 거죠. 학급 학생들에게. 그래서 당신이 여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 달라. 그렇게 기꺼이 당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문장은요. 이 글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니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It is my hope that you would be willing to give a special lecture to my class and share stories about your travels. 자, I have included my class schedule. 제가 처음 했다는 얘기죠. 제 학급 그 시간표 스케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would be able to make arrange for you.
at any time that you would be available. 그리고 할 수 있을 겁니다. Make arrangement for you는 당신을 위해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하다의 의미고요. 언제든요. 그렇죠? 언제든. 당신이 뭔가 이용 가능한 시간이면 어느 시간이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you can give me 이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Let me know 알려주는 거죠. If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예요. 당신의 그 스케줄이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도록 허락해주기 위해서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해달라는 얘기예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덩컨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전체 그래서 이제 그 어법적으로 중요했던 것만 잠깐만 복습을 하면요. 자, 일단 it is that 강조용법 나왔으니까 첫 번째 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당신과 같이 이런 경험이 있는 할 때 이때는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격의 접속사 대 기억나시죠?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부와 쉐어는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에서 뭐 if가 이제 인지 아닌지로 쓰였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